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4년 예. 6월 13일 날입니다. 예. 목요일 날입니다. 예, 예. 오늘도 이 한강변에 와서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합니다. 예, 예. 건강 다이소에서 있는 예, 다이 건강 다이소 1년 구독료 4만 원 책에 써 있는 좋은 글입니다. 고혈압을 잡아야 생명도 연장됩니다라는 예, 글을 예. 유튜버 이영선 씨께서 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잘 낭독하면 잘 예, 낭독하는 잘 하시겠네요. 예. 예. 오늘은 참 재밌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 유기한 유튜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달맞이 공원에서 전화를 예, 제가 달맞이 공원에서 다른 분들이 왜 우리 유기한 어르신이 못 오시냐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대답을 했어요. 예.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예. 예, 그래야지 또 뭐 그런데 오늘은 좀 너무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한 박자 쉬어가는 의미로 달맞이 공원이 아니고 한강에서 이렇게 예. 예, 산책도 하고 예. 예, 방송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배드민턴 치고 싶어서 일단 들렸다가 전화가 오셔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방송은 운동은 달맞이에서 하고 방송은 한강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한강은 아주 크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주 넓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조화와 통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예. 것이 한이라는 뜻입니다. 한. 예. 한. 예. 그래서 또 어찌 보면 하늘의 한과 인간의 한이 또 표현되어 있는 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웃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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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가 유기한 유튜브께서 총감독이에요. 그리고 편성, 편집, 그 이전에 기획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따라만 가면서 아, 읽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 말씀 다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이 구독자 숫자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적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더라도 10명, 20명 또는 12명, 13명 이렇게 와서 보시더라도 그분들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신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을 잡아야 생명도 연장됩니다. 예, 고혈압. 네, 네. 자, 이 글은, 베비스 나무 병원 민영일 대표원장의 건강 제안입니다. 네. 베비스 나무 병원 민영일 대표원장은 국내 최초로 전자 내시경을 시술하고 전파한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 센터장, 서울 아산병원 검진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베비스 나무 병원에서 위장관 질환 그리고 복통 염증성 장 질환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생사를 위협할 만한 큰 치명적인 질환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혈관벽으로 많은 피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비대해지고 심하면 심부전을 일으켜 인체 각 기관으로 보내져야 할 혈액의 공급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게 되면서 동맥경화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 역시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거나 악화가 됩니다. 이렇듯 고혈압의 위험성은 차고 넘치지만 문제는 아무런 자각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날에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24.5%를 차지하는 30, 40대 인구 10명 중에 7명은 자신이 고혈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뇌졸중, 심근경색증 같은 치명적 합병증을 키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지속되면 큰 병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만큼 평소 정기적인 검진과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유기한 유토의 머릿속, 머리 위에 이제 현미촌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식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 주식혁명. 예. 현미 잡곡밥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손쉽게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용 혈압기도 많이 나와 있으므로 가정 상비용 품으로서 구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혈압을 잴 때는 마음을 편안히 갖고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백이 고혈압이라고 해서 의료진이 흰 가운만 보아도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의 혈압. 맞아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져. 진짜 무섭죠. 부담스럽고. 예. 사실은 고마운 분인데, 그죠? 아, 집에서 혈압을 재면 괜찮은데,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온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백이 고혈압입니다. 심리적인 상태죠. 병원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돼서 심리적으로 흥분되고 조건 반사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가짜 고혈압입니다. 가짜. 가짜 고혈압. 예. 가짜 고혈압도 있는데 가짜 웃음도 있습니다. 가짜 고혈압은 몸을 불편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데 가짜 웃음은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웃음은 가짜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가짜도 좋은 가짜가 있고 나쁜 가짜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비싼 것 조금 먹으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십니까요? 예. 아, 이것이 바로 백의 고혈압, 백의 고혈압인데 병원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돼서 조건 반사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예. 가짜 혈압입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가짜에 속아도 괜찮은 것은 저처럼 헛웃음 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가짜에 속아도 괜찮은 건 웃음이고 가짜에 속아도 좋지 않은 것은 백의 고혈압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40에서 90 이상이지만 활동 중이나 집에서 측정한 집에서 하면 혈압의 정상이더라고요. 평균은 예. 135에서 85 미만인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백의 고혈압은 원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저도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더 높게 나타납니다. 혈압기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하면 정상인데 병원에 가면 높아져? 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네. 올라가는 동안에 다 긴장되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런데 저는 좀 거꾸로입니다. 병원에 가도 만만하고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그런데 그 의사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이 네. 불쌍해 보입니다. 예. 네. 고마워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것이 네. 유영선 씨는
배포가 아주, 크니까. 예, 배포가 크고 적극적이고 아주 대양적이고 나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고비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은 예. 다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예. 서로 보완해서 그렇죠. 비흡연자 최근에 발생한 고혈압 심장의 심실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의 고혈압은 대개 심장에도 이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진성 고혈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3개월 내지 6개월간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의 고혈압 때문에 제대로 혈압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24시간 동안의 혈압 측정을 통해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내가 읽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은 고혈압 예방하는 베스트 7가지입니다. 예. 고혈압 예방하는 7가지 방법이죠. 첫째,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적게 섭취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아, 첫째. 예, 첫째. 두 번째는 알코올 섭취는 하루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아니면 두 잔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네. 예. 세 번째, 예. 활동량을 늘리고 활동. 활동량을 늘리고 예.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 네, 네 번째는 소금 섭취를 6g 이내로 조금 먹어야 됩니다. 아, 많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다하면 안 되겠다. 예, 다섯 번째, 예. 소금의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의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칼륨의 섭취. 예. 섭취. 여섯 번째, 예.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아, 예. 일곱 번째는 금연입니다. 금연.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금연. 연, 예. 담배 연기도 맞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예. 어떻게 그만 끝일까요? 어떻게 예, 그럽시다. 예, 오늘은 예. 오늘은 이렇게 경량급으로 이렇게 한 10분 정도 방송했어도 12분 예, 예. 아주 에키스하게 예. 됐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잊어먹어요. 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교육을 네가 사실 거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많고 예, 모르는 또, 게 더 많으니까 또 실천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또 실천을 못해. 예, 그런데 한 가지 알으면 한 가지 실천하고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예, 반드시 책을 읽으면 예, 독후감을 책 뒤에 쓰고 아,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네. 중요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입니다. C. 코어, 핵,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K-코리아가 아니고 C-코리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에도 다 기록되어 있죠. C, 코어, 핵심, 실천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 화이팅!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지를 한마디, 즉, 하나 붙이고 끝나겠습니다. 아, 우리 주식회사 현미촌 사람들 한 번 더 소개합시다. 예. 현미촌 사람들. 현미를. 현미촌 사람들. 예. 주식의 혁명을 일으킵시다. 사회운동가 강지원 변호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미를. 조금만, 주식... 조금만 읽으시지. 네. 자, 현미를. 살로니 살아있는 아빠 현미쌀. 주식회사 현미촌 사람들입니다. 즉석 도정. 네, 즉석에서 도정해서 바로 500g씩 포장을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특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송을 해서 예, 소량으로 조금씩 조금씩 신선도 높은 현미를 주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최고의 선물 영양의 보고인 현미.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맛 하나 때문에 쌀눈 영양분의 66%가 있는데도 미강 영양분의 29%가 함유되어 있는데도
모두 깎아버리고 찌꺼기인 백미. 깎아버리고. 탄수화물 영양가가 5%밖에 안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섭취해오면서 결국 내 몸과 혈관에 독이 되는 흰쌀밥으로 성인병의 온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미와 현미 7시간의 비밀 그리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내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 열차가 지나가죠? 열차가 아닙니다. 전철입니다. 중앙선 전철. 저기 문산 쪽으로 향해서 둥당둥당 가고 있죠? 자,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선 유튜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유기한 유튜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송 건강하세요. 예, 화이팅. 건강하세요.